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문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천 14구역에 무허가 건물 투자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봉천 14구역 투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선 봉천 14구역에 대한 그 개요 이런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분 이제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봉천 14구역 무허가 건물 투자를 좀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투자를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들 하시죠. 이게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가벼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 허가받은 건축물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다소 높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세금적인 면에서도 좀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봉천 14구역 하면은 사실 제가 여기 관련해서는 좀 그 예전에 저도 투자를 해볼까 하고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봉천 14구역 관련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당시에 이제 GS건설에서 여기를 좀 이 사업지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입지적으로도 좀 훌륭한 곳이어서 이제 가서 막 빌라나 이런 것들 매물이 한 1, 2억대 정도 형성돼 있을 때 막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물이 없어서 못 샀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그 몇 년이 지나고 저한테 봉천 14구역을 물어오시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된 건 꽤 됐어요.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합 설립이 됐죠. 2020년도에 되면서 그 이후로는 좀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건축심의 막 통과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하는 그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건축심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번 그 거쳐야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사업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의 용적률이 한 205%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총 1395세대 이제 그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건축심의에서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뭐 소형주택 공급이라던가 뭐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270.9%까지 용적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571세대로 이제 지어져요. 그래서 한 150세대 정도 늘어났죠. 근데 여기 조합원이 몇 명이냐면 65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지금 260세대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물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이제 추정 비례율이기는 한데, 그 비례율 따졌을 때는 거의 126%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사실 여기서 1, 2억 원 정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에 조합 설립하면서 이제 고지한 추정 분담금, 그러니까 추정 그 조합원 분양가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전용 5구형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용 8사형은 뭐 5억대 후반, 5억 8천에서 5억 9천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뭐 공사비 그 상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한 1, 2억 정도 오를 거를 예상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허가 건물 매수하려고 하시면은 그래도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무허가 건물이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건 장점이긴 한데, 그래도 짚어봐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무허가 건물은 사실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니까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주권까지 주면은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례나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정평가하면은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거의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입주권 중간에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들 거래할 때는 그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 얹은 가격이 이제 매매가가 되는 건데, 이 무허가 건물은 거의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입주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무허가 건물은 좀 거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서 프리미엄이 이제 거래될 때는 허가받은 건물에 비해서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입주하실 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투자 수익 면에서는 허가받은 건물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제가 소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이 용산 한강로 쪽에, 예, 그런 쪽에도 좀 많이 있고 한데, 그리고 이제 부가현동, 뭐 이런 쪽에도 이런 무허가 건물들이 좀 있는데, 하나의 지붕 아래 이제 여러 개의 무허가 건물로 쪼개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세대별로 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것도 부가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인데, 이제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기는 한데 1층 소유자 이름으로 이제 단독 소유를 1층과 2층을 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잘못 등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층에 계신 분은 이제 소유자가 다른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단독 조합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을 해서 승소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 입주 자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따질지 관련해서 다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입주권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또 요청을 하셔야 되고 할 텐데, 여기 봉천 14구역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무허가 건물 매물이 상당히 귀하죠. 몇 채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매물 나온 거를 보면은 3억대 후반 정도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뭐 거의 3억대 후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허가받은 다른 이제 빌라 매물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한 2억대 중반 정도 프리미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1억에서 1억 5천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입주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차라리 조금 더 투자금을 마련하시더라도 이제 허가받은 건축물을 사시는 게 낫고, 중간에 전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 수익 면에서는 잘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 투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그 봉천 14구역 나와 있는 무허가 건물 프리미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이제 봉천동에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한 그 412구역 이 있고, 그리고 또 413구역은 지금 봉천 14구역이랑 사업 진행 단계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프리미엄이 뭐 2억대 붙어 있어요. 지금 봉천 413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 봉천 14구역의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봉천 14구역이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그래도 뭐 사업지가 안정적이냐라는 것이 투자할 때 중요도로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뭐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지인지 뭐 이런 부분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재개발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건축심의까지 통과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사업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천 14구역 입지를 좀 보시면은 7호선, 2호선을 이용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좀 가능한데, 접근성이 좋은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좀 멀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20분에서 25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지인 곳보다는 좀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 시공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언덕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다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부담 없게끔 좀 시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호재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서부선 호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2023년에 착공하고 2028년에 개통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뭐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건대 24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작을 해서
그 27년, 32년 개통될 걸로 지금 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서부선이 뚫리더라도 여기는 역세권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역세권 단지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서부선이 뚫리면은 여의도 접근성은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봉천동 413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규모가 좀 작긴 하거든요. 봉천 14구역보다. 근데 사업 단계는 비슷해요. 사업 시행 인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서부선이 개통되면은 바로 역세권 단지가 되는 입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봉천 14구역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하셔서 좀 좋은 매물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예림 변호사님이 의견, 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천 14구역, 무허가 건물 관련돼서 뭐 투자, 또 그 외적으로 부동산 상담이라든지 실거주, 또는 뭐 거주,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